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죠. 날씨가 많이 안 좋았죠. 비도 많이 내리고. 저도 이쪽,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좀 재업로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촬영 나왔습니다. 백안리, 양평읍 백안리 세숫골에 소재한, 신축 전원주택이고요. 현재 준공 진행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입지는 뭐 너무나 좋습니다. 이 지역 굉장히 유명하고요. 등산로 가깝고. 뭐, 두말할거 없죠. 양평 읍내 차량으로 뭐, 한 2, 3분거리밖에 안 되니까 5분이 채안 걸리죠. 역까지 가더라도. 그래서,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저기, 뭐야. 형원시설. 있긴 있죠. 저기 오다 보면 이제 백안리 유명하죠. 철탑 하나 밑에 지나가는데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좋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아스콘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 도로가 메인 진입로고요. 차량 교차 충분히 가능하고, 바로 옆에 뭐, 한 10m, 20m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로 밑에 우수관로 매입돼 있어요. 우수관로 직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전원주택이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가스만 들어오면 뭐 그냥 최고죠. 최고인데, 현재는 가스보일러 사용하고 있고,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도시가스보다 비용만 조금 비쌀 뿐이지, 실질적으로 관리할 건 없습니다. 지로 나오면 요금 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시면은, 자, 정면에 지금 접이식 철제 대문이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차량 두 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용 주차 시설 다돼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바닥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으로 해서 다, 시멘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 예, 공구리 쳐져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메인 마당이 있는데 땅 모양이 약간 부정형이에요. 약간 삼각형 모양의 꼭깔콘 모양의 부정형 토지고요. 잔디식재 잘돼 있고 저는 딱 오자마자 사실 요 소나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두 그루가 있는데 뭔가 은퇴한 이제 노년의 삶을 여기서 한다는 어떤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부부 좌측이 남자, 우측이 여자. 약간 이렇게 굉장히 좀 다정하지만 다정하지 않은 것 같은 요런 딱두 그루에 뭐 여기서 소나무가 그냥 눈에 띄었고 옆에 좀 자연스럽게 조경석도 평상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출해 놓은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야외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물이 좀 흘러요. 그래서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뭔가 정신적으로도 힐링이 좀 되는 것 같고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더좀물 흐르는 소리가 좀 강하게 좀 느껴지고 여기서 내다보면 양평읍내가 다 내다보입니다. 아파트들도 다 보이고 앞에 뭐 집이 또 가릴 게 없어요. 여기 단차가 워낙 있기 때문에 앞에 집이 들어올 수도 없고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평생 조망권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장미도 좀 많이 식재를 해 놓으셨는데 야 이거 장미가 좀 그죠? 좀 그래요. 여기도 소나무. 이 소나무도 상당히 좀 고가의 소나무처럼 보입니다. 이 집은 조경에 좀 돈을 안 아끼신 것 같아요. 여기 자연석 이것도 조경석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큰 돌을 일부러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런 거는 승기 신경 많이 쓰셨고. 근데 이 텃밭에 이게 텃밭들이 잡초가 뭐 상추라도 좀 이렇게 좀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고추나. 어쨌든 뭐 텃밭 자리 다 경계석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련은 돼 있습니다. 옆집과의 경계도 이렇게 다 펜스 작업 돼 있고요. 이렇게 또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정면에서 보면은 벽돌 마감이 아니에요. 집이 벽돌 마감이 아니고 저게 무슨 자재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세라믹 사이드는 비슷한 자재 같아요. 근데 만져보면 벽돌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자재고. 마감은 뭐 깔끔하게 돼 있죠. 벽돌로 마감한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은 세라믹 사이딩, 그리고 지붕은 박공형 지붕으로 또 저게 스페인식 기와인지 무슨 기와인지 모르는데 기와로 마감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시공이 돼 있고 앞쪽 보면 방부목 데크로 그냥 좀 길게 좀큰 면적 좌우측으로 해서 큰 면적을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좌측 면적이 조금 그래요. 저기다가 뭘 치든가 해가지고 옆집이 바로 옆집 2층하고 바로 보니까 저기를 뭔가 좀 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축물에 관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부 들어가 볼게요.
현관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전실이 있고요. 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이 굉장히 좀 수납공간이 여유롭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샘 브랜드 다 시공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샘 브랜드를 시공하셨고 전면에 지금 요거는 좀 다시 뭐 달아주실 거고요. 이쪽 면은 이제 루바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좌측에 이제 3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 자, 이따 전화 드릴게요. 드려요. 예. 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넓은, 제 목소리가 좀 울립니다, 울려. 넓은 공간에 거실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바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죠? 청소하기도 편하고, 물 청소하기 편하죠?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어쨌든 그냥 예쁘네요. 예쁘게 좀 되어 있고요. 전면에 지금 보시면 거실의 층고가 2층까지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지금 실링팬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뭐 여름철은 좀 더 시원하고 또 겨울철에는 이제 온기가 이렇게 도는 또 그런 효과를 좀 줄 수 있는데 예, 이런 거 좀 잘 해놓으신 것 같고요. 아, 층고가 높으니까 뭔가 좀 시원시원합니다. 뭔가 카페 온 듯한 느낌도 살짝 나고. 조명도 이렇게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벽등, 그 다음에 뭐 간접등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조명 형태로 좀 굉장히 좀 잘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어 있고 창 같은 경우는 지금 마당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시스템 창 선택하셨습니다. 시스템 독일식 3중 창으로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굉장히 무거워 너무 무거워요. 창호는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도 뭐 루바도 마감이 돼 있고 이쪽에 아트월 쪽도 약간 그 자연 대리석 느낌이 나는 자재인데 요거는 실제 돌 같진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나는 자재 같아요. 예, 네, 뭔가 좀 웅장하네요. 자,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방도 굉장히 넓고요. 디귿자 구조로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이제 뭐 1구 인덕션, 그 다음에 싱크대가 하나 더, 서브 싱크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좀 좋아할 만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등도 레일 등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주방도 다 한샘 브랜드 시공하셨어요. 피눈 시공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아이들 뛰노는 모습도 볼 수 있게끔 마당, 가로창, 가로 픽스창도 내주셨고요. 수납 공간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 켠에 당연히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일부는 이렇게 건식으로. 일부는 이제 타일 마감해서 물 청소하기 편하게. 세탁기라든가 건조기.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수납할 수 있는 뭐 여러가지 뭐 공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보일러도 이렇게 있고요. 주택, 이제 요 문 열고 나가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이렇게 뭐 하나 또 달아놓으셨고 주방과 다용도실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자 공용 욕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 하나가 건식으로 좀 밖에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장실을 쓰고 있더라도 간단하게 손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별도로 하나 또 빼놓으셨고요. 욕실이 있는 공용 화장실인데 욕조가 있는. 근데 이 욕조도 보면 제가 뭐 써보진 않았지만 이게 월풀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 기능이 있는 거죠. 뽀글뽀글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 이제 스위치 같은데 좀 예,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걸로 좀 시공이 되어 있고 약간 그 골드 여기 수전이나 이런 거 보니까 화이트 골드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유광으로 된 골드 화이트 이런 컨셉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층, 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 보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에 계단이 창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에 유일한 방인데, 층고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1층 방 같은 경우는 그냥 잠만 주무시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기 게스트룸. 네, 그죠? 거실과 주방을 중점으로 좀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자,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계단 및 창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계단은 이제 멀바우 하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시면 되고, 2층에도, 나름 거실 공간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있고, 이게 공기청정기 같아요. 이게. 예, 2층에 공기청정기. 매립으로 돼 있고요. 자, 이쪽부터 보면은, 자, 2층에 첫 번째 방. 네. 뭐, 그냥, 뭐, 방이죠. 방입니다. 이 방은 테라스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네, 방부목으로 마감이 돼.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서 뭐 테이블 하나 놓고, 아니면은, 뭐죠? 어닝이라든가, 또, 좀 썬룸으로 확장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두 번째 방이죠? 요 방은 좀 사이즈가 돼요. 좀 큽니다. 요 방이 거의 안방 같아요. 2층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좌측에, 좀 작은 면적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담하게 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욕실. 뭐 1층 욕실 사이즈만큼 굉장히 넓은 욕실입니다. 디자인은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타일도 같은 것 같고 거의 뭐 동일합니다. 1층 공용 욕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안방 안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 구조로. 예. 오늘 와이프랑 좀 싸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편분 여기서 주무셔야겠죠? 예. 남자분들은 이런 공간을 좀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이렇게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여기는 화장대. 딱 화장대 자리입니다. 요 방이 메인입니다. 2층에 요 방이 메인 같고 1층에 방은 예, 그냥 게스트룸이나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층에 두 번째 방까지 다 보셨고 2층은 뭐 그냥 방 두 개죠. 욕실 하나 있고 거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방에 테라스가 다 있다라는 거. 2층에서 내려다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지금 층고가 상당하죠. 실링팬 열심히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살짝 아쉬운 거는 붙박이장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요즘에 좀 빌트인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그거 두 가지 근데 에어컨이 스탠드 그 2인원 에어컨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집을 지을 때는 매립을 안 할 겁니다. 빌트인 안 하고 그게 나중에라도 당장은 손이 안 가긴 하는데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가 조금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스탠드를 그냥 벽을 뚫고 뚫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 뭐 아무튼 그거는 뭐 취향이니까요. 자, 2층까지 한번 다 둘러봤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백안리 양평읍 백안리 세스콜에 위치한 그런 전원 주택이었고요. 신축 주택입니다. 현재 준공 진행 중에 있고 입지는 뭐 용무산 그 백운봉 산책로 가는 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운동하기는 뭐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고요. 실거주 주택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주변 양평 읍내와의 거리 기반 시설 잘 들어와 있는 거 그런 거 보시면 실거주 하시기에 전원 주택 시작하시기에는 뭐 최고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대는 다 요 정도 합니다. 요 주변에 신축 주택들이 요 정도 합니다. 좀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다 주변이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비싼 그런 매물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요즘 분위기에 그러면 뭐 그렇죠 거래가 되기가 어렵죠. 네, 아무튼 그런 매물이었고요. 언제든지 문의는 가능하십니다. 문의가 아니라 답사 가능하시고요. 현재 보신 것처럼 비어 있기 때문에 전화만 미리 주시면 바로 답사 가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무실하고 가깝기 때문에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언제쯤 해가 좀 뜬 하늘을 볼 수 있을지. 이게 너무 길어지네요. 정말 이게 장마가 아니라 우기 같습니다. 우기. 네, 하여튼 뭐 아무쪼록 더 이상 좀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좀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햇빛도 못 보고 우울해지죠. 예. 네, 아마 술집은 장사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예, 여담입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그럼 찾아뵙기로 하고요. 예, 항상 늘 감사드리고 영상 자주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좀 최대한 시간 짬 나는 대로 한번 또 이렇게 시간 돼서 나와서 영상 촬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